포기함을 원하고 돈을 빨리 모으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과부살이나 자궁살이 운을 막고 있을 때 이것을 쉽게 푸는 비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과부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부살은 다른 말로 과숙살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고신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과부살이 있으면 부부가 사별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팔자, 혹은 배우자가 있어도 쇼인도 부부처럼 사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없거나 각방을 쓰기도 하고 서로 대화가 거의 없는 예도 있습니다. 또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식사 등은 각자 알아서 먹고 예박을 하든 집에 들어오든 간에 서로 간섭은커녕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관계가 대부분이지요. 이쯤 되면 부부가 아니라 예인수라고 스스로 얘기들을 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에 준말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딱 맞는 말일 것입니다. 반면 자궁살은 이혼을 하거나 혹은 이성으로 인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인생 풍파를 겪게 됩니다. 자궁살이 끼었다는 것은 사주로 보면 식상이 강해서 도화살, 홍염살, 과숙살 등 애정 관련되어 있는 살들이 여러 개 있는 여자에게 많습니다. 이러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 자궁이나 방광 등 여성 질환이 잦고, 두 번째, 잦은 낙태 혹은 유산을 하게 되며, 세 번째, 새끼가 지나치게 강하여 남자아를 단명하게 만들고, 네 번째, 요염하고 관능적으로 보이며 지나친 사치나 심한 노출은 물론 해퍼 보이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만나면 그 남자와 사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옛날에 남편 잡아먹는 라고 심하게 얘기를 듣곤 하였지요. 이는 그러한 여자가 남편을 얻기만 하면 건장하던 남편이 2, 3년을 못 버티고 얻게 되는데 이것은 자궁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한마디씩 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궁살이 든 여자는 남자 없이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군요. 또한 이런 여자에게 남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게 된답니다. 일단 가까이 한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치마폭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자궁살이 든 여성이 유혹해서 남성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이런 여자에게는 남성이 먼저 접근하는데 뭔가 끈끈한 것에 묶이게 되는데 이를 운명이라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이런 여성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자는 본인의 자궁살 때문에 남편이 매사가 안 풀리고 심지어 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자의 기를 빼앗기 때문에 남자는 서서히 기가 빠져 세잔해지며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자궁살은 반드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480여 개의 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살들도 같이 풀어주면 좋겠지요. 이 살을 전통적으로 풀어주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로부터 복숭아나무는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므로 자궁살이 든 여자의 몸을 가볍게 두드려 몸 안에 든 살을 내치는 것입니다. 홍만선이 산림경제에서 복숭아나무는 백기를 제압하니 선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듯이 복숭아나무는 삿된 기운과 귀신을 쫓는 도구로 최고로 쳤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나무가 효염이 따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부적을 통해서 귀신의 접근을 막고 귀신을 내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빨간 속옷을 자주 입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궁살로 운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여성분들은 붉은색의 속옷을 자주 입으면 팔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옛날부터 팥죽을 수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리거나 붉은색 경명주사로 부적을 그리는 것은 붉은색은 집안에 나쁜 귀신을 쫓아주고 재앙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빨간색은 풍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귀와 넉넉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귀함을 원하고 돈을 빨리 모으기를 원한다면 빨간색 속옷을 자주 챙겨 입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례 종류는 무려 480여 개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로 역마살이 끼었다 하면 한 군데 붙어있지를 못하고 전국 방방곡곡 혹은 해외 멀리 나도는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도화살이 끼었다 하면 술, 도박, 주색잡기 등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코라비의 고신살, 독수공방 과부살, 지신들면 오기살, 빈천 태백살, 피 흘리는 혈인살, 평생 원수 원진살, 토산났다 상문살, 쪽팔리는 망신살, 구설끼는 구문살, 갑작스런 급각살, 우한범민 상구살, 잔병칠의 사계살. 와, 이거 다 외우려면 날려야 합니다. 이러한 살들을 풀어내는 이 세 가지의 전통적인 방법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이것을 운명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운명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러한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다라는 얘기지 오늘 방송을 듣는 여성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